퀴즈 종목들은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의 종목부터 볼까요? 원택과 클래시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HD, 현대일렉트릭, 제우스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유바이오로직스, TMC, HPSP, 엑스게이트, 랩지노믹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어요.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 보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도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 어떤 종목이죠? 네, 원택 갖고 나왔고요. 원택이요. 원택 클래시스 연달아 이제 미용 의료기기 어제 APR이 상장하면서 다들 그렇죠. 주목을 하셨을 텐데 APR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절대 따따블은 못갈 네. 종목이었는데 네, 기자분들이 100만 원에 너무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50만 원도 못 갔죠. 그 이유는 클래시스랑 원택과 비교했을 때 밸류가 너무 비싸다, 따따블 갈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APR이 그래도 조금 더 올라와 줬으면 사실은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옛날에 하이브가 이제 고평가를 받으면서 나머지 이제 엔터주들을 같이 끌어올려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APR 상장은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원택을 갖고 나왔고 원택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5,000원 고점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8,500원 전후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해외 관심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올리지오 X라고 해서 올리지오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게 원택인데 이게 지금 태국 주변 동남아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주변 동남아시아 쪽에도 거점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브라질에도 좀잘 팔고 있고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올리지오 X의 판매 수량은 굉장히 견조한데 영업 이익률들이 뭐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원택 어제 APR 또 엮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관심 가지시는 분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는 뭐죠? 네,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유바이오로직스. 예, 현 주가부터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구간이 매우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유니세프와 굉장히 좀 많이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유니세프처럼 이렇게 주가가 뭐 비등하게 가면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CRMO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긴 한데 유니세프로부터 콜레라 백신에 대해서 약한 5천만 도즈 정도의 수주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출 규모가 약한 1,200억 정도 달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매출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 유비콜 플러스라고 있는데 이 제품이 있는데 그한 도즈당 1.59달러 정도였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1.88달러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WHO 협상을 통해서 진행한 거고 단가를 매년 한 20%씩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있을 때도 굉장히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적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콜레라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사의 경우가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유비콜의 콜레라 그 공공 백신 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인도의 바라트 바이오텍이 있기는 하지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까지 자세한 설명, 바이오 관련 종목 하나 더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은요? 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붙여서 클래시스 말씀드리는 네,
아, 예,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원택도 한 영업이익률 한 3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어제 상장한 APR 20%도 안 나오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클래시스 사이즈가 비슷하죠. 시가총액 또한 2조 원대고 우리나라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전히 클래시스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슈링크 유니버스라는 이제 이런 거 유니버스의 글로벌 인증을 확대를 통해서 수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거는 기계를 많이 깔아놨는데 소모품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모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원택과 클래시스 앞으로 이제 뭐 비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APR도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족용 의료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셔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은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 클래시스를 보시는 게 더 낫다. 근데 24년도에 볼륨호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도 실적이 추가적으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고 기존 제품들의 이 소모품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미용 의료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는데 탑픽은 클래시스, 두 번째는 원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두 개, 원택과 클래시스 한꺼번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예, 이 TMC라는 기업인데요. TMC. 이 TMC의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그 밑에 하단을 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전문 업체이긴 한데 특히 이제 제조를 좀 국산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의 정신 협력사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언제든지 좀 이슈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과 그 지난달에 4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좀 체결을 하긴 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 기간을 좀 봤을 때는 7월 23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때까지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될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유의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 S사의 주요 고객을 통해서 그 공급 품목수의 증가 가능성과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른 기대가 있기는 한데 이 S사가 SK하이닉스 같습니다. 그냥 SK하이닉스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3분기 때 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스케줄링 매매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신사업 그 중에는 이제 휘기가스 리사이클링 사업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데 주요 고객사 니즈가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7,000원대 아래때 내려온다 하면 오히려 15,000원대 보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TMC까지 오히려 좀 내려왔을 때 매수 찬스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건희 대표님 다음 종목은요?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예, 그것도 제가 참 예전부터 좋아했던 종목인데 예, 한참 안 가다가 최근에 너무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여전히 흐름은 좋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ARM이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하면서 관심이 커지셨는데 이 관련돼서 지금 이 회사도 IP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설계를 도와주는 어떤 게 기초 단계 반도체 설계의 기본을 깔아주는 그 기본 베이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IP 설계 자산을 갖고 있고요. 그게 파이라고 해서 이제 IP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ARM의 이제 협력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CXL이라든지 뭐 한참 뭐 테마성을 타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보면 잘 버티고 있죠. 그 얘기는 단순히 CXR 관련 종목이 아니라 IP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산다면 적어도 31,000원은 안 깰 걸로 보고 있고요. 한 11선 조정 정도 이제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언제든지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 등락이 심한데 네.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또 이건희 대표님이 애착하는 종목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예, 그 HPSP고요. 이 HPSP는 저도 좀 애착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에서 공급하는 독점 공급 기업이긴 한데 해외 쪽 매출이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4분기 때 일부 좀 영업이익이 감소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감소를 했는데 이 감소를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일시적일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투자 활동이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보여준다 하면은 재차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공장 이전을 통한 생산 능력 2배 확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영업 이익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4분기 때 좀 좋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40에서 한 50% 정도 되는 이 기업의 특징상 봤을 때는 매출만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는다 하면은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 HPO 매출에 대해서도 하반기 좀 발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되기 전에 지금은 품질 거의 퀄 테스트를 좀 진행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 하반기 때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적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임원진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이 임원진이 굉장히 그 화려하다라는 말씀까지만 땡.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PSP까지 소개해 주셨고 다음 종목 이건희 대표님 어떤 종목이죠? 예,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네. 이제 이 종목 못 사셔가지고 아마 발 동동 구르셨던 분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쵸. 제도 한번 이제 10만 원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급락해서 다행히 이제 한 이틀 빠졌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셔도 충분하다. 전에 한번 다른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미국 시장은 매년 거의 한 전체 전력량의 10에서 20%를 바꿔줘야 됩니다. 노후화된 것들. 그리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신규로 또 설치해야 되는 뭐 변압기가 또 많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주로 이제 미국과 중동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대형 쪽인데다가 마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한 12% 이상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이슈로는 전기 관련돼서는 HD 현대 일렉이 대장 역할을 할 걸로 보고 네네. 있고 오늘 같은 조정이 나올 때는 사실은 뭐 지금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10만 원, 11만 원대 밑으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해놓고 아마 연말쯤 가면 좀 따뜻해지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지금 한 번 좀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다시 기회를 좀 잘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예, 그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고요. 엑스게이트. 이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러면서 가비아가 상승을 했을 때 엑스게이트가 눌리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엑스게이트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가비아 쪽에서 떨어졌다면은 그쪽으로 좀 매수를 해보는 그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서 접근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그 퀀텀 VPN에 대한 기술 탑재에 대해서 상용화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양자 암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계속 앞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를 좀 기회를 삼아서 매매 트레이딩 전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통해서 그 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도 해외 시장에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심지어는 사우디 시장 진입에도 계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5,800원에서 6,200원대 지지 구간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7,000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1차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 이게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21일 때 그 기준으로 전환가액 440원의 추가 주식 수가 5만 주 정도의 이제 물량이 좀 풀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침까지 하시네요. 엑스게이트까지 열정적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잘 살펴보겠고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죠? 예. 제가 약간 좀 애증의 종목인데. 아, 그런가요? 예, 너무 뭐죠? 좋아하는데 예, 항상 좀 많이 흔들어서 짜증이 나는. 예. 제우스라는 종목인데 제우스요. 예, 다행히 이제 27일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한 22만 주를 좀 매수해주면서 좀 확신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무상증자 1대1 무상증자 이후에 사실은 좀 그 이후에 물량이 나오면서 좀 가격이 빠졌다가 네.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고 있다. 반도체 HB 관련된 세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예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의 세정 장비를 납품하던 회사였고요. 이거를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반도체도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갖게 됐고 제우스가 반도체 오히려 매출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또 로봇 이송 로봇 관련된 그 디스플레이에서 뜨거운 열판 판을 이제 옮기는 걸 사람이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들을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한 로봇을 이제 유통해서 팔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개발하면서 지금 로봇 사업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매출도 더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우스가 매출을 급증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안타깝게도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는 샀다 하루는 팔았다 이제 약간 좀 수급이 좀 꼬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유상증자 여파가 아닌가 생각을 무상증자 여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흐름은 뭐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향 변동성은 크지만 우상향을 기조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정고점 충분히 돌파해서 한 3만 원대까지 진입이 네.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증의 종목 제우스 이번에는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요. 자 이제 반종민 소장님 마지막 종목도 알려주시죠. 예, 잘 안 가는 종목인 랩지노믹스 가져왔습니다. 랩지노믹스. 이 랩지노믹스는 유전체 그 분자 진단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진단 키트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예전에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계속 매매 관점을 통해서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주총회 이후로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올 때 검사 출신 그러니까는 법조인 출신을 좀 영입을 할 예정이고요. 심지어는 KRS 전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적인 파일을 굉장히 좀 눕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EDGC에 따른 임직원을 좀 영입을 했던 점을 봤을 때는 사업 확장을 굉장히 좀 크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뭐 비대면 진료에 따른 내용들도 있긴 한데 언제든지 랩지노의 믹스의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후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의 그 비용이 좀 발생이 돼가지고 4분기 때 좀 다소 좀 아쉽기는 했는데 이러한 게 이제는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때 그 작년 7월에 그 클리아랩 QDX를 좀 인수를 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좀 크게 반영될 가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발휘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좀 굉장히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개 모두 다 종목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고르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가격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희 대표님. 뭐 아까 말씀드린 제우스를 여전히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뭐 탑픽을 하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네. 예, 일단 제우스 전고점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시 주목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단기 1차로 3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만약에 이게 부러지게 된다면 19,00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조금 당분간 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손절가를 19,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 예, 마지막 종목인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 예, 절대 급하게 매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목표가는 5,500원으로 좀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2,800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우스와 랩지노믹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